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두신 그 사람, 기다릴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인연을 마무리 지어야 더 좋은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하는 거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는 있는 그대로 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 제가 한번 깔끔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폭탄, 폭탄.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기다릴 것이냐, 정리할 것이냐. 자, 타로로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모두 타로를 오픈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아직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사랑은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진실을 말하라라는 타로도 나와줬고요. 여러분의 사랑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직도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성의 타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달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아직 두 분은 서로 간에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게 있으시고요. 어쨌든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회의 타로 있고요. 여기 여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뭐 사귄다 뭐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마음이 살짝 좀딴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는 지금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좀 정신이 팔려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완성이라면 여기는 변화예요. 완성과 변화의 타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회의 타로인데 여기 여사제라는 좀 영향력을 이분한테 끼치는 인물은 새로운 여자예요. 여러분이 얌전하시다면은 이분은 그 사람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과 비교하자면, 좀더 달콤한 사람, 지금 눈앞에서, 사탕처럼, 눈앞에 보이고 사탕처럼 입안에 넣고 이리저리 굴리고 싶은 사람, 그런 달콤한 사람이에요. 자,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여사제라면 여러분은 마법사예요. 이 마법사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조금 더 유지하셔야 돼요.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유지하시면서 아직 두분 사이에는 할 말이 남아 있고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양다리나 애매모호한 태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 대화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할 그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끝내도 그렇게 끝나야지 아쉬움이 없으실 거예요. 정리해라, 적당히 해라. 그거 네가 선택해라. 내가 영원히 널 기다려주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끝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시면 이분이 정신을 차리시겠죠? 정신을 차리시거나 뭐 어떤 결단을 내리실 거예요. 어쨌든 아직 기다리시고요. 여러분 두분 사이에는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살짝 딴 여자한테 정신을 팔려 있지만 이분은 여러분 못 나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다면 제가요, 이 세 장의 타로를 더 선택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셨을 때, 자, 이분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지금 홀려 있어. 좀 아쉽네요. 자, 그래도 이분은 완성이니까요. 완성의 타로. 여러분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애매한 태도가 문제예요. 달의 타로, 변화의 시기. 예. 자, 분명히 얘기하실 필요 있어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마법사는 이분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보상이고요. 사신이고요. 자, 사랑입니다. 보상과 사신과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좀 기다려 오셨다면 이 질문 자체가 기다릴까 정리할까요 인데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정리하는 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두 분 사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남아 있고요. 이분도 지금 여러분을 굉장히 마음속에 사랑 안에 머물다 아직 끊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사신입니다. 이분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결국 사랑의 타로, 큐피트의 타로예요.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신다면 그냥 변덕, 양다리, 예, 여기 보시면 시뻘건 사내가 있어요. 돌덩이, 돌돌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돌돌기는 변화하지 않는다, 정체를 상징하고요. 그냥 이대로 또 시간이 좀 흘러갈 거예요. 저는, 예, 이 사랑이라는 타로가 나와줬으니까요. 과감하게, 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을 전달하세요. 적당히 해라라고 꼭 말씀하십시오. 그래야지 이분이 정신이 화들짝 차려서 반응이 좀 썰렁할 수 있어요. 사신이니까 반응 자체는 뭐 일시불 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임팩트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자 마법사와 큐피트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여자가 지금 이 남자를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 질질 끌려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의사표현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어떤 비밀도 갖지 마라. 예, 여러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면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떤 비밀도 갖지 마라. 예, 얘기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은 몰라요. 예. 여러분 혼자 예, 정리하지 마시고요. 자, 죽음입니다. 죽음. 아셨죠? 나쁜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셔야 돼요. 한번 대차게 이분한테 꼭 얘기하세요. 내가 가만히 보지 않겠다. 확실하게 의사표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리하시고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겁니다. 기다릴까요? 정리할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싫으시다면은, 좀 나쁜 역할 싫으시다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다른 여자가 있고 양다리를 걸어 오려고 할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전에 분명하게 여러분의 의사 표현을 해주신다면 이분 상대방을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 기다릴 것이냐, 정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이거는 결론부터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않는 게 훨씬 좋으세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 왜 제가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느냐? 여기 보시면 선물의 타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유로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섹슈얼 타로에서요, 완성을 의미하는 월드의 타로인데요. 이 완성과 월드의 의미는 뉴페를 상징합니다. 여기 전차의 타로가 있고요. 돌덩이와 자연의 타로는 정체와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이분은 어느 정도 정리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한 사람을 잊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한테 기가 막힌 뉴페가 들어올 거고요. 자, 전차니까, 또 선물이니까, 벽을 부시듯 여러분의 마음을 때려 부시면서 밀고 들어올 거예요. 자, 불손한 손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까마귀예요. 아,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이 사람과 은근히 이어져는 있어요.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리고 가끔 만나시다거나, 그런 관계 유지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어쨌든 정리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뉴페. 아, 좋은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좀 혼자 있는 티를 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누군가를 기다린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 없는 얘기, 예. 절대로 티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셔야 될 건, 나는 혼자다. 외롭다. 아, 그런 얘기를 팍팍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다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티를 내셨어요, 여러분이. 뭐, 썸은 아니다. 하여튼 뭐, 구남친. 하여튼 뭐 만나고 있다, 아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입으로는 뭐 솔로라고 하셨겠지만 사람들을 봤을 때는 에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티를 내셨어요. 이제는 딱 끊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뉴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도요 나름 뉴페가 있습니다. 자, 뉴페인데요. 그 뉴페는 여황제로 상징되고 있거든요. 여기 만찬을 즐기는 토끼가 있고요. 좀 고생스러운 상대예요. 좀 고생스러운 상대. 이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여자일 것인데, 여자 이성일 것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의 사내예요. 그것도 지 복이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예, 이성에 사로잡혔어요. 여사제니까, 예, 이분이 발을 빼고 싶어도 이제 뺄수 없습니다.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간간이 연락이 오고, 여러분도 불손한 손이에요. 이 사람의 연락을 또 간간이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딱 그런 상태예요. 애매모호한데, 자, 그거는 이 사람의 태도가 껄쩍지근하죠? 예, 그 이유는 여러분이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안 돼요.
자, 기다리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이렇게 뉴페가, 선물 같은 뉴페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쓸데없는 만남을, 영양가 없는 만남을 유지하면서 시간만 보낸다면은 여러분 너무 아깝습니다. 요 선물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제가 세 장의 타로로 여러분의 뉴페, 어떤 사람인지 긴가민가 하시다면 제가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 나름대로 뭐잘 지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끝내세요. 아리까리하게 이어지시면 안 돼요. 불손한 손 받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뉴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소식을 전해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타날 거예요. 금방. 자, 남자의 눈앞에 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예, 먼저 연락을 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의 눈앞에도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분만 끊어낸다면 여러분은 과거와 뭐 엮지 마세요. 정말 좋은 분 들어온 거예요. 서로 불꽃이 튀겨요. 마음에 딱 들어와요. 예. 벽난로, 여러분의, 예. 뭐라 그러죠? 사라져가는 연애세포를 다시, 예. 거기다가 불을 지핍니다. 예. 인공호흡해요. 예. 불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연애세포. 좋아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조이. 예. 여기 악마가 나와줬죠? 확실히 여러분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뉴페가 있는데, 요 애매모호한 요 인간 때문에, 악마 때문에 지금 선택을 못하고, 예, 이분이 회방 놓을 거예요. 자, 회방 놓아서. 자, 왜냐면, 여러분이 뉴페를 선택하면, 이제, 자기 아쉬울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회방 놓고 여러분 마음속을 막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자, 당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거 끊어내 버리셔야 돼요. 제가 기다릴까 정리할까요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뉴페까지 왔습니다. 제 얘기를 분명히 명심해 주시고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분이 회방 놓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아, 얄밉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다시 사귀자. 이건 또 아니란 말이죠. 자, 뉴페가 있습니다. 뉴페 선택하셔야 돼요.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신을 표현하라. 자, 뉴페가 여러분한테 소식을 먼저 전해오고 먼저 다가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적당히 지금 맞장구를 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구패에 가로막혀서 그게 안 돼요. 자, 그게 아쉬운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요거 가보겠습니다. 자, 월드 완성. 여러분, 자, 구패는 뻥 차버리십시오. 저기 멀리멀리 멀리 지집니다. 버려버리세요. 자, 뉴페 들어올 거예요. 이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딱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명심해 주시고요. 꼭, 예, 정리해 주세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 정리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요거는 기다리십시오. 유지하십시오. 예,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거 한 가운데 있죠? 이건 쌍방이에요. 쌍방. 자, 이분이 뉴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양다리 환승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은, 이 질문, 그러니까 이 타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랑은 지금 정리 수순이에요. 다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여러분에게 돌아올 명목이 없는 거예요. 여기 까마귀의 목이 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어요. 이건 러브예요. 쌍방.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너무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댄스예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기도 하고요. 자, 화해와 용서의 타로가 있습니다. 지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신이라는 타로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이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새로운 여자와 정리수순이다. 거의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날카로움의 타로.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창과 피가 묻어있는 타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분한테 살짝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용서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이별을 고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 살짝 다른 분을 뭐 만나셨겠죠? 뭐 그런 관계의 발전이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쌍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서로를 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누가 티를 안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시 떨어져 있다. 제가 잠시라고 말씀 분명히 드릴게요. 잠시 떨어져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자, 댄스라는 의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화해를 상징하는 타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 기다림을 멈추시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잠시만 더 유지하세요. 그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를 아직 생각하는 마음이 커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그분한테 연락이 올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할 것인지 요게 중요하네요. 일단은 기다림은 유지하시고요. 자, 잠시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올까요? 잠시만요. 자, 과실, 포도주와 과일이고요. 자, 염탐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염탐하고 있습니다. SNS나 이런 걸 뒤져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행동을 암시하는 불꽃이기 때문에, 자, 염탐하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 SNS 노래나 사진이나 뭐 글귀라든지 이런 거 신경 써서 좀 바꿔주세요. 이분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들 있죠? 뭐 이분과 같이 갔던 어떤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여행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분을 생각하는 글귀라든지 뭐그 정도 이분을 어쨌든 자극해 주시면 이분이 바로 행동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 부담이에요. 부담. 눈치 보고 있고 부담이고. 자, 여신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타로. 이분은 절대 여러분 못 잊습니다. 좀 화해를 원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이 조금만 이분을 자, 눈치만 좀 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자,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막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신,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한테. 병속의 메시지. 분명합니다. 모든 거는 딱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기다림을 유지하세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건 쌍방이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은데 눈치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신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 뉴페를 만났다면 뉴페와는 거의 정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화해를 원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조언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분이 여러분의 SNS를 무진장 염탐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걸로 좀 힌트만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분이지만 예, 노파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속에 메시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행동력을 암시하는 타로가 있기 때문에 눈치만 조금 주시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좋아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기다림을 유지해 주시고요. 내 사랑에 딱 가볼게요. 잠시만요.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자, 아셨죠? 예. 마치, 예. 기다림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은, 예. 이분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SNS나 이런 걸로 살짝, 예, 간만 주세요. 간만. 예. 힌트만 주시면 이분이 알아서 올 테니까, 예.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여러분이 뭐 조급해 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보다도 이 사람이 더, 예, 여러분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림의 유지 아셨죠?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완성가, 월드 결과, 아셨죠? 예. 이분하고 잘 되실 거예요. 100% 제외. 예. 눈치만 좀 주세요. 예. 이분이 센스가 있으시다면 반응해 올 거예요. 자,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예,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기다릴까요? 아니면 정리할까요? 유지할까요? 자, 타로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정말로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울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어지간하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조언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여러분은 이 사람을 지금 정리하셔야 되고요. 100%가 아니라 200% 정리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연락할 거고요. 예, 사랑을 갈구할 겁니다. 하지만 예, 뉴 러브, 새로운 사랑이 들어 있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분을 깔끔하게 잊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만난다고 해서 자, 여러분은 자 여기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요. 마음의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번이라는 시작을 암시하지만 사냥감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는 시뻘건 타로입니다. 자, 이분과 새로 시작하신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도 예, 이 뉴페를 선택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모험을 떠나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뭐 미안하다고 생각할 거 절대 없으시고요. 자, 울고 있죠? 이분이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울고 잘못했다 뭐 자, 그런 가진 진상을 부려도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의 예, 얼굴 뒤에는 이렇게 커다란 후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분이 없어도 여러분 혼자 홀로서기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만큼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매달리고 예, 그렇게 해서 헤어져 있는 시간 동안 시간 낭비라고 예, 보시면 되시고 여러분은 성숙하셨어요. 이분이 없는 그 사이에 예,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 스스로 발전하셨어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예, 이제는, 예, 정리를 하셔야 될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신 여러분이에요. 이분은 발전이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예, 인생에 대해서, 예, 한 단계 올라서신 겁니다. 하시는 일도 그렇고, 또 그리고 생각도 굉장히 깊어지신 거고, 시간이 지난 만큼, 예, 이제 이분은 여러분 눈에 차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뉴페로 가셔야 돼요. 어차피 이분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예, 발전한 여러분들에게는, 예, 이건 이제 그냥 지나간 사랑이에요. 뭐 굳이 여기 이렇게 두 사람이 물속에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만남을 이어붙이시겠다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어붙여는 질 거예요. 하지만, 예, 저는 강력하게 비추드리고요. 자, 그 이유는 이제는요, 이 사람이 더는 여러분 눈에 차지 않아요. 예, 새로운 사람, 그리고 모험을 떠나실 때예요. 여러분 절대 이분한테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명심해 주세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어른이 되신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이분한테 만족하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하고 굳이 관계의 발전을 가져왔을 때, 다시 끊어진 관계를 이어붙였을 때,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요거 세 장의 타로로 딱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악마죠? 예. 나침판, 갈등이에요. 악마예요, 악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갈등,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계속 고민만 합니다. 억지로 이분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한테는 영향가 1도 없고요. 이 사람은 계속, 예, 벌이에요. 여러분한테 바라기만 할 것이고요. 악마예요. 실망스러운 모습만 여러분한테 보여주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을 다시 만나는 내내 나침반으로 상징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괜히 사귄 건 아닐까? 아, 그때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 라고 계속해서 고민만 하실 거예요. 고민만, 고민만. 아, 이분하고 절대로 다시 만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만큼 더 성숙하셨기 때문이고요. 새로운 사랑을 향해 모험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사람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혹시라도 이분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할까봐 여기 이렇게 추가로 세 장의 타로까지 다 선택해 봤는데요. 자, 제가 아까 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울고불고 가진, 예, 그런 정떨어지는 행동은 다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서 이분을 선택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세요. 사랑을 아무리 갈구하고 진상짓을 떨어도 여기 보시면 아시죠? 악마와 나침반, 고민과 갈등밖에 없어요. 자, 이제는 이 사람과 남은 사랑이라든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랑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자, 이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향해서,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모험을 떠나셔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앞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식욕을 더 돋구어라. 자, 이로써 여러분에게는 뉴페가 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뉴페가 없다면 들어올 것이고요. 자, 뉴페가 있을 거예요. 식욕을 더 돋구어라. 항상 풀메로 다니시고요. 뉴페 금방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저 멀리 저기 쓰레기통에 가베지, 예, 버려버리시고요. 아시죠? 예. 뉴페가 있을 거니까 차분히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아, 제가 이런 말씀 잘안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렇죠? 여러분 수준에 맞는, 예, 여러분한테 맞는, 예.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여러분의, 예,
말 그대로, 예, 이제 이분은, 예,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 예, 들어올 거예요. 자, 악마예요. 휘둘리지 마십시오.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뉴페. 자, 이제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한테 들어올 거고, 이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모험을 떠나셔야 돼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폭타, 폭탄.